보통 전시관에 가면 멀찍이 떨어져 가만히 서서 작품을 감상했죠. 이제는 온몸으로 작품을 체험하는 전시관이 늘고 있습니다. 문학회의 오늘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안내합니다.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풍어와 어촌의 평안을 기원하는 바다 위 띠벳 놀이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. 용왕밥도 던져보고 바닷물 위를 걷는 듯한 체험도 해봅니다. 전통의례와 공연, 예술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무형유산인데 직접 영상도 보고 많은 전시품을 보고 특히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잃지 않은 민족의 흥과 풍류를 친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. 무형문화재 종목을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디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1300년 전의 백제 미륵사를 구석구석 돌아봅니다. 목탑을 축소한 모형탑 주변을 돌며 소원도 빌고 홀로그램으로 된 돌을 나르면 석탑 속 사리장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가짠데 어떻게 보면 진짜 같아서 조금 봐도 신기할 때가 많아요. 돌을 옮겨보고 또 옮겨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사리를 또 발견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.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실감나는 역사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. 별이 빛나는 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비운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미디어 아트와 만나 생명력을 얻었습니다. 그림 속 고흐의 방을 본뜬 공간과 그가 꿈꿨던 예술인의 마을에서는 고흐의 삶과 꿈이 엿보입니다. 일반 해화가 아닌 미디어 아트, 그러니까 예술과 디지털의 접목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조금 더 쉽게 전시를 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복합 콘텐츠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보기만 하던 것을 넘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전시. 역사와 예술이 첨단 기술을 만나 관람객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.